네. 아까 201조 선의와 악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폐쇄해서 이제 결국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부동산을 뭐 요구하겠죠. 달라고. 그러면 몇 줄을 던질 것 같아요? 응? 갑은 병한테 213조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213조는 달라는 얘기죠. 뭐 달라는 거예요? 물건을 달라는 얘기예요. 물건. 뭘 달라고요? 그럼 위에서 이제 회복자가, 이 사람 회복자죠. 이 사람 이제 점유자라 되는 거지. 그럼 점유자한테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 213조를 던질 거란 말이야. 뭐? 소, 유, 물, 반환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화가 나지. 저, 을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잡히기만 그냥 가면 안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점유자가 돌려줄 때 그냥 돌릴 수는 없어요. 왜? 그동안 뭐예요? 내 토지인 줄 알고, 네? 정성 들여서, 온갖 정성 들여서 비용을 지출했잖아. 축대를 쌓았다든지, 토목공사 했다든지, 네? 도로를 냈다든지, 배수로도 만들고 다 해놨는데, 예?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점유자는 거기 203조 1항, 2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203조를 언제 던지냐는 말이야. 점유자가 203조를 언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반환을 뭐예요? 이거 요구할 때 성질 나지만 어쨌든 이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203조를 던질 것이다. 그런 얘기지. 응? 그래서 줄을 아주 글씨를 크게 놨잖아. 뭐라고? 응? 반환할 때 필요비. 그죠?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익비 언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위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 필요비 유익비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근데 그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왼쪽에 626조를 딱 놨잖아. 626조가 뭐야? 뭐 전혀 관계 없지. 근데 딱 왼쪽 놓고 좀 색깔을 진하게 해서 딱 안에다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 연관이 된단 말이야. 관계 없는 조문 것이 연결돼 있어요. 그 두 문제야. 30 민법이 34문제가 나오는데 이 203조하고 몇 조는 626조는 두 문제다. 두 문제. 620년 임대차는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럼 계약했으면 어떻게 돼? 필요비실하게 되면 거기 즉시란 말 있지. 시험 볼 때 이렇게 글자가 크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중요한 단어에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눈에 뭐야? 크게 볼 수밖에 없지.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유익비는 임대차 했으니까 이건 즉시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종료시. 이건 계약관계니까 필요비는 지출 즉시 내놔라. 유입비는 종료 후 내놔라. 됐습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임차인의 상한청구권인 점유자의 상한청구권은 둘이 계약관계가 아니잖아. 여태까지 내 토지인 줄 알았는데 이거 헐 완전히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 요구한다? 반환을 요구할 때. 그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203조하고 몇 조? 626조가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실제 기출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갑의 임대차를 하였다. 임대차를 해서 을은 지금 무엇이라고 했어요? 유지비. 유지비가 뭐죠? 필요비. 그 다음 무슨 비? 유입비. 이 지출하고 있었다가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갑이 중간에 병한테 판 거예요. 이렇게 매매한 거예요. 그럼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바뀌었네. 네. 자, 이때 을이 시험에 이제 203조 들고서 몇 조요? 203조를 들고서 자 전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럼 세주인에게 요구할 수 응? 없어. 이 필요비하고 유입비는 무슨 대차에서 지출한 거야? 임대차에서 지출한 금액 아닙니까? 어? 그럼 이건 몇 조 문제지? 그게 626조 임차인의 상한청구권 이 조문이지? 몇 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3조는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몇 조 가지고 이 사람은 626조 가지고 공격한다 그 얘기야. 자, 626조가 공격하는데 자, 새 주인에게 626조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응?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채권이지. 그렇죠. 이 채권은 계약관계에서 누구한테 하는 거야? 갑한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임차인의 상한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또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유치권 한번 가봅시다. 유치권 가봐요. 페이지 150페이지 페이지 150페이지 거기 3 유치권에 성립요건 있어요 없어요? 자 1, 2, 3, 4번까지 묶으세요. 1번 권리금 유치권 안되네. 보증금 유치권 안되네. 부속물 유치권 안되네. 임차인의 임대인의 배신행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안 되네. 왜 안 될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글자 맞추기 놀이할게요. 권리금 할 때 권자하고 유치권 할 때 유가 글자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보호하고 유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하고 유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손하고 유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5번, 드디어 금맥이 발견됐네요. 필요비, 유익비하고 유치권 글자가 일치하네. 글자 놀이 했어요. 다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유치권 되는 것은 글자 맞추기 노래에서 뭐다? 필요비하고 뭐다? 유입비. 그래서 앞으로 필유비라고 기억하시면 돼. 필유비. 그럼 유치권 가능해요? 네. 자, 유치권 가지고 공격합니다. 뭐 가지고? 유치권. 자, 갑에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네. 자, 이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이유는? 뭐다? 물권이니까. 채권은 온리. 3편 채권은 사람,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것이고. 그죠?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뭐한다?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151페이지 메뉴에 3번 한번 읽어봐. 151페이지에 가로 3번.
이해가 되세요? 네. 암 기한 사람은 절대 답을 와서 쓸 수가 없는 지문들이죠. 자, 갑의 건물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ING 중 공사대금 채권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갑은 10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건물 다 짓고 공사비 주나 아니면 중간중간 건너가면서 줍니까? 중간중간에 건너가면서 준단 말이야. 그러다 중간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올 스톱. 그래서 건물이 뭐야? 딱 첫 조망 쳐지고 바깥에 항상 빨간 것으로 유치권 행사 중에 돼 있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은 무슨 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밖에 없잖아. 돈이 있냐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섰겠지. 그러다 이 건물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넘어갈 때 이 유치권이 압류전 유치권이라 한다면 무슨 권? 압류전 보통 유치권이 된다면 새로운 경락인 병이 나타났을 때 병이 1,000만 원 주고 낙찰 받았어. 경락대금 완납 등기하겠죠? 언제 소유권 취득? 경매는 완납시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지. 그럼 을은 자 유치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니까 사람 물건 이편 사람 물건 모든 수여하는 거니까 누구한테도 행사할 수 있잖아. 다른 거 아니야. 유치권 뭐야? 점유 뭐 하면서 발라로면요. 아 뭔 소리야. 난 유치권 있으니까 나 점유계에서 못 주겠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말은. 그러나 채권 10억을 요구할 수는 없죠. 왜? 채권은 누구하고 문제야. 이거는 사람 사랑 관계니까. 이 채권은 저 갑이 빚쟁이지 누가 빚쟁이가 아니라 병한테는 채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3편 채권 이거 뭐야? 유치권 소속이 어디냔 말이야. 2편 물권. 그러니까 이 편편에서 놀면은 이런 얘기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럼 이거 누구한테 못 던져? 이거 만약에 던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던진다면 병 빚쟁이야.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재산이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면 이거 또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안 돼. 아셨어요? 그냥 뭐만? 채권은 못 던지고 이것만 던지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거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러면 시험에 새로운 경락인에게 채권 행사는 물론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보세요.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거나 동형 들어가나 이 문장 계속 갖고 장례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물권하고 뭐하고 채권. 항변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그러니까 항변권도 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이 못 든단 말이야. 내 유치권은 뭐다? 그래서 이렇게 경락 받아서 이 병이 흥정 들어가는 거야. 누구한테 얼마 주시면 이 유치권을 푸시겠냐는 얘기지. 그래서 흥정해가지고 병에 가서 제안해요. 한 5억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우리 화나지? 아니 10억인데 어떻게 5억이냐? 한 8억 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없어요. 그럼 평생 유치나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 지나가지고 진짜 급할 때 5억이 아니라 뭐야? 나중에 3억 줄 테니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뭐 할 때 어차피 이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러면 어차피 준다고 했을 때 뭐야? 빨리 받아서 나가면 그래도 피해가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것 때문에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내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다 건드렸잖아. 지금 임차인의 글자 맞추기 노래에서 이거 써 뭐야? 글자 맞추기 안 되면 뭐야? 유치권? 안 되고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네. 뭐? 필유비. 그래서 유치권은 이쪽 저쪽 다 주자. 근데 채권은 한쪽만. 예? 그래서 203조고 몇 조?
626조를 풀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626조 한 문제 하나, 203조 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03조는 또 특징이 뭐냐면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는 거죠. 몇 조가? 203조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훔쳐가지고 도둑이 키우다가 새끼 강아지를 낳은 경우에요. 그럼 도둑은 선이 악이야? 악이니까 어미 강아지가 원물이고 새끼 강아지가 과실이야. 그래서 201조 2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악이 도둑 점유자는 수천 과실 새끼 강아지를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부지런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대가를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 그러면 이 도둑은 과실 증권이 없으니까 어미 강아지 새끼가 다 돌려줘야겠죠? 근데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사료비 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비 203조니까 아 악의 도둑점에도 뭐가 있구나. 비용 상한청구권 인정해도 좋겠구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또 경찰서 가서 뭐예요? 또 형법상 또 철받는 받는 거야. 203조는 악의 점유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되고요. 또 그 다음에 203조 2항에 보시면은 거기 선택이란 말 조심하셔야 돼요. 회복자 선택이야 점유자 선택이야? 그럼 회복자가 선택하려면 뭘 내놓고서 선택하러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을 누가 해야 돼요? 회복자가 어떻게 계산을 해? 회복자는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점유자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지출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또는 증가액이 이만큼입니다. 두 가지 계산해서 앞에 내놓으면 누가 선택한다? 누가 선택하는 거 아니다. 회복자 선택합니다. 그래서 203조 가지고 203조 이야기를 가지고 푼다면 203조가 이제 연결된 고리를 보면요. 이게 선악 묻지 않는다는 거 있죠. 이것을 총칙에다 연결하면 131조 최상발 무슨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최고권 인정된다는 거. 이제 물권법이고 이제 계약법 가면 548조가 있어. 법정해지에서 해제 기준 이전 매신의 등기는 유효등기야. 그 유효등기에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되거든. 그래서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 어디? 총칙 물권 계약.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요 131조를 제목을 잡으라면 뭘까요? 무권 대리라는 얘기야. 제목 잡으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건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비용상한청구권이고 548조는 제목적 뭐할까요? 뭐 상관없어. 에? 이거 법정해제야. 무슨 해제? 법정해제 들어가서 그 다음 코스가 뭐요? 원상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간다 그 얘기죠. 여기다가 서비스 하나 더 드리면 뭐 있을까? 응? 부실법 4조 3항 수탁자 등기가 무효 등기라 할지라도 건너간 제3자는 응? 선악 묻지 않고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거기 더 하나 더 나가면 더 좋은데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 적극가담.
적극 가담이 세 군데 있어. 이중매매, 취득시효, 명의신탁. 신탁자, 수탁자는 적법성 무효. 수탁자, 제3자는 적극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다. 원래가 판례 내용이 있거든. 근데 조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뭐 묻지 않는 것들. 그러면 2.5 곱하기 네 문제 아니야 지금. 2.5 곱하기 몇 점짜리야 그러면? 어디 가서 10점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서 묵건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네 문제짜리예요. 뭐 묻지 않는 것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책자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자, 묵건대리 가볼까요? 페이지 61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61. 자, 여기 보시면은 상대방 무슨 권? 최고권에서 줄 딱 꺼져 있지? 뭐뭐 불문? 그 밑에 철회권은? 그죠? 그러면 이게 악의 상대방 뭐가 있어? 최고권 있는데 철회권이 없잖아. 그러면 거기 그 두 가지가 지금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며칠 지나면 또 뭐야? 하나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 그 감옥마다 전부 다 그렇게. 그 나중에 모르는 것도 아는 거 아는 것도 아니고 뭐야? 막 짜증 내는 생각. 화 안 하지 마. 본인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잖아. 두 가지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 왜 하도 머릿속에 뭐 지어 막 집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머릿속이 포화 상태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때 어떻게 돼? 버려야지. 버리는 방법은 하루 정도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아. 응? 아니 계속 뻑뻑하게 계속 보지 마시고 날 중에서 하루는 뭐야 그냥? 그냥 가서 가방 들고 나가서 놀아. 뭐 산을 어디 갔다 오든지 아니면 사우나 가서 뭐 자든지 PC방 가서 뭐 게임을 하든지. 근데 계속 열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머리를 한번 확 뭐 이렇게 아무 생각 비웠다가 이제 그게 역효과가 자꾸 이게 압력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맨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 최악이라고만 적어놔. 그냥 최악이라고. 괜히 뭐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저게 뭐야? 원래 악인은 잘, 악인은 원래 여러분들 안 좋아하잖아. 그렇잖아. 이게 뭐야 그냥? 그러면 아 저거 철에는 악인 안 되겠구나. 뭐다? 최악. 근데 악의 상대방한테 최고권 인정해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최고해서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야? 본인이 추인하고 안 하고 본인 마음 아니야. 문제는 최고해가지고 뭐야? 침묵. 답이 없죠? 확답을 발하지 않냐면 어차피 추인 거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 인정해도 뭐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203조는 몇 페이지 있었어요? 가봅시다. 203조 찾아봅시다. 페이지 110페이지 몇 페이지요? 110페이지 203조 밑에 1번에 적어놨죠? 203조 밑에 다이아몬드로 1번 박스 밑에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에서는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즉 선악 구별 없이 점유자는 뭘 갖는다?
병 상한청구권을 갖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111페이지에 4번 있죠. 4번에 뭐 있어요? 계약관계 존재와 유익비 상한청구권 행사 문제. 제가 이따가 정지할 테니까 보세요. 민법 203조 제2항에 한 점유자 회복재산 유익비 상한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 자, 점유할 권리 묶으면 그게 본권이다 점유권이다? 네? 본권,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무슨 청구권? 반하냐? 반환, 반환, 달라 그 얘기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 즉 누구에 대해서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 상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거기서 딱 정지되어 있어야 돼. 정지, 리모컨. 자, 그 다음부터 박스 하세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상한에 관해서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률 등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럼 앞에 건 무슨 관계가 아니고 계약관계 아닐 때 쓰는 조문이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한청구권이고, 계약관계실 때는 계약관계 관련된 비용 상한청구권 가지고 쓴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몇 조였었어? 몇 조? 600. 26조였었단 얘기지. 그럼 앞에 건 몇 조고? 3조고. 뒤에 건? 626조 쓴 거 아니야. 이게 전세권이면요 310조야.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한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럼 전세권자는 몇 조 들고서 그 전세권 관련된 310조의 계약관계된 조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임대차였으면 임차는 몇 조 들고서 626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 몇 조? 203조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로 가보세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 페이지 186페이지. 몇 페이지요? 186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548조가 있어. 원상 회복이란 말 있죠. 자, 186. 자, 548조 해제의 효과입니까? 해지의 효과입니까? 해제는 원상회복이죠.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상태로 회복하자는 얘기죠.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서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앞에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 불문, 선의 악의 불문. 즉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죠. 유효 등기죠. 그래서 팔았어 병한테. 등기했어. 그 다음에 해제가 됐어. 잔금 안 줘서. 그럼 뭐 되기 전? 해제 기준 2000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뭐 선이고 악이고 다 보호된다. 모르면 방패. 예? 그래서 그 밑에 제3자 보호 중요 표시에 특별 규정하는 곳 밑에 있죠. 예? 해제 의사 표시 이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되나 해제 의사 표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누구만 보된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을 등기는 유효했었다. 아무도 소유자 변동이 없었어요. 을 등기 유효해요. 그러다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유효등기가 무효등기가 되지. 유인성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그 후에 나타난 사람은
원래는 무효등기에 뭐가 없으니 공신이 없으니까 원래 아웃돼야 돼. 근데 너무 무효등기의 공신력을 강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판사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때는 누구는 보여줄게. 선인은 보여주겠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꾸 언급됩니다. 그래서 해제 기준 유효 등기 연결된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되고 아무도 변화가 없었는데 해제가 되면 그 유효 등기가 뭐가 되죠? 무효 등기가 됐을 때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선임한 보호가 됩니다. 유인성 얘기예요. 548조 얘기고 법정 해제 반드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25페이지 가세요. 225 박스에 보시면 이전형 중간생략형 계약명의신탁 관계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3자보 있죠. 제3자보 했을 때 선이 악이 불문 다 보호가 되죠. 수탁자 등기가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건너간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가 된다. 그러면 지금 나온 게 몇 군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또 이것만 있나? 아기도 인정되는 것도 있지요.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세 개 없어. 그렇지. 저 그림 그렇지 그렇지. 생각해 또. 벌써 다 알잖아 벌써. 어디서 많이 봤거든. 자세히는 몰라. 그림만 알지. 그래서 이 바깥에 인우 있잖아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러면? 얘기해봐. 아니 뭐냐고. 아니 그니까 뭐냐고 이게 이제 뭐 권리 전부가 타인 것 악의 매수인 해제권 있다 선배 없다. 요거는 타인에 속하는 경우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은 돼도 뭘 안 된다? 해제 안 되고 선배 안 되겠죠. 페이지 193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쪼개쪼개서 분산돼 있어. 그걸 자꾸 뭐한다? 분산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코스를 매일 한 번씩 가보란 말이야. 이게 좋잖아 공부하기가. 그냥 첫 페이지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페이지도 이렇게 읽어가는 것보다 했던 내용이니까 이 페이지 따라서 뭐야 페이지 가서 탁탁탁탁 갔다 왔다 하면 뭐야? 몇 문제? 그러니까 20개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따라서 그거 뭐야? 20개 따라서 자꾸 걷는 연습 하란 말이야. 처음에는 시간 늦겠지. 처음에 4시간 걸릴 수 있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뭐야? 빨라져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몇 개? 그 섬에 20개로 왔다 힘드니까 조금 만들어 놓고 조금 다음에 되면 힘이 붙으면 또 하나 붙여놓고 대신 매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는 거야. 시스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면 여기다 페이지다가 뭐야 1, 2, 3, 4, 5번을 붙여가지고 그 페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빨리빨리 뭐야 보는 연습하면 그냥 193페이지 표도 그냥 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낼름 보는 것보다요 거기는 원판에 조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지 이렇지 뭐야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 그냥 이 그림 보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찾아가서 뭐 하는 거야? 그 주변 것을 자꾸 봐주면 눈도장을 찍는 연습하는 눈도장을 그러면 점차 심의하던 것이 자꾸 뭐야 보일 것이다. 그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몇 주 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 203조다 그런 거지. 지금 203조다. 몇 조? 그러다가 임찬의 비용상한청구권 보다가 지겨워 죽겠어. 더 넓히고 싶어. 그럼 비용상한청구권 옆에다 또 뭐 하나 또 갖다 놓을 수 있어. 임찬의 비용상한청구권 있잖아. 거기 옆에 또 비교되는 거 또 하나 있었잖아. 왜 또 지상물이야. 그거 말고. 부속물, 부속물. 무슨 청구권? 그러면 비용상 청구권은 부용, 저 부동산 어떻게 연결해야 돼? 기존 건물에 증축했을 때, 뭐 했을 때? 허락 얻어서 증축했을 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된다 해서 부합물.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됐을 때 쓰는 말이, 그러니까 부합물하고 부합물일 때는 626조의 유익비 가지고 놓으시고, 부속물일 때는 뭐 가지고 논다? 부속물 매청권 가지고 논다. 그래서 이 조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놓고서 이걸 한번 딱 제대로 딱 정립이 되지. 이거 한 바퀴만 확 돌려봐. 그럼 또 다섯 개가 또 붙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원리는 그렇다 말은 이렇게 한번. 다섯 개,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처음 만들어 놓고 한번 돌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금방금방 점수가 오른단 말이야. 원리는 그렇습니다. 646조? 괜히 말했나봐. 또 가야 되잖아, 또. 자, 그거는 부합 가서 볼게요. 뭐 가지고? 페이지, 124페이지 있어요. 124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오른쪽에 거는 허락 얻어서 뭐 했다 증축한 경우가 돼 있잖아. 증축 부분 독립성 구분서 적기 있겠네.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있으면 기존 건물에 뭐 하지 않는다. 그때 쓰는 말이 뭐야. 왼쪽에다가 똑바로 차리고 부 속물 청구권 들어가시고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일 때는 뭐다 비용 상한 청구권 가지고 논다. 자 그렇게 해서 203조 권은 그 힘. 다음 203조 타이틀 제목이 유익비 가지고 놀게요. 무슨 비? 무슨 비? 자 물권법에 유익비라는 말이 있어. 무슨 비요? 필요비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유익비는 무조건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유익비 가지고 할 때 203조가 있었죠. 지금 몇죠? 203조 다음에 310조가 있고요 325조가 있어. 요거는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요구하는 유익비 상한청구권이고 요거는 전세권자가 소유자한테 하는 상한청구권이고요 요건 유치권자가 무슨 권자가 유치하다가 또 비용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청구하는 거 전부 다? 자, 이 회복자도 결국은 소유자일 거야. 무슨 자요? 근데 선택은 전부 다 누가 한다는 사실이야? 응? 선택은 전부 다 청구하는 자가 아니야. 누가? 그럼 선택하려면 비용을 두 가지를 줘야 된단 말이야. 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청구해서 누가 선택한다? 그래서 소유자.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야. 점유자 청구하는 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유자 시옷하고 선택 글자가 보니까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어? 이게 그래서 유입비 상한청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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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무슨 청구는? 이게 뭐야? 선택은 누가 한다? 시옷. 시옷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봐봐. 나중에 별 이상이 지금 다 나올 테니까. 그럼 또 아 선택은 누가 한다? 그러니까 야 이 몇 조가 만만치가 않구나. 203조 잘 관리하면 뭐야? 그래서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친구 뒤에 100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 친구를 만들어란 말이야. 100명 만들려고 막 탁탁탁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뒤에 99명 있는 친구들 있잖아. 아 그런 사람 만나야지 사람이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야. 옆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라. 잘해. 아 진짜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그러네. 아니 이전에 저희 강남이야. 강남에서 서울 강의하는데 입으로 와서 공부 취미가 없어. 맨날 학생들만 탁 쳐다봐. 자기 건물이 있는데 밑에 건물이 있어. 있는데 하도 사람이 와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뭐야 사람 쓰면 좀 이따 나가 들락날락하냐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들락하냐고 뭐야 신의 성실 참한 사람 있잖아. 학원 또 1년 동안 윤씨 봤다가 딱 합격되니까 탁 스카이 가는 거야. 옆 사람 어떤 사람 모르니까 잘하라고 그러니까 뭐 달라고 그러면 주고 에? 자료 달라면 다 주고 그래. 몇 조? 203조가 뭐야? 온통 다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203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조 한번 할게요. 202조 점유자 회복재산 책임이야.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 또는 뭐한때 훼손한때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한도에서 배상하여 한다고 됐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소유자가 없는 점유자라고 되어있지. 소유자가 없는 점유를 타주라고 그래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가 유효하든 무효든 어차피 돌려주고 나갈 때 멸실 훼손하게 되면 전책임 져야 돼. 그래서 타주 점유는 선이라 할지라도 뭐한다. 손의 전부를 배상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빡세 보란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을 빡산 이유는 두 번째 문장이 소유사가 없는 점이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문장은 그런 말이 없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오른쪽에다가 소유의사 있는 점유자라 그런 얘기야. 반대 해석한 거야. 뒷문장이 타주점유이니까 첫 번째 문장은 뭐일 것이다. 자주점유일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사가 있는 자주점유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근데 타주는 어차피 돌려줄 의사가 있던 사람들은 멸실 훼손에 대해서 임대차가 유효를 믿었든 안 믿었든 전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202조 그 두 번째 문장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럼 보세요. 203조는 뭐뭐 못지않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2조는 소유세가 있는 자주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면 되지. 근데 소유세 없는 무슨 점유는 타주는 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선악 못지않고 뭐야 전 배상. 201조, 202조, 203조 끝까지 추적하십시오.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자 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202조에다가 거기 줄거놨죠. 수요세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뭐인 경우에도, 선인 경우에도 뭐 한다는 것,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3조 2항에 거기 선택 있죠. 회복제 선택 옆에다가 누구 선택 아님에, 점유자 선택 아님 뭐 할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몇 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한번 연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할게요.